대한민국 국방부가 포방부가 된 이유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왜 화력에 미쳐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방부라는 정부 부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행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입니다. 부처의 수장은 장관급 인사로 행정기관 중에서도 상위기관이며 현재 국방부의 수장은 제47대 서욱 국방부 장관입니다. 보통 국방부와 군대를 동일시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방부는 공무원 집단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군인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도 군인이 아닌 공무원이죠. 그럼 이 국방부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며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국방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또 국방 예산을 집행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방부는 유독 육군에 많이 집중하고 육군에서도 특히 포에 광적으로 집착해서 포방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포가 있으면 바퀴를 달아보고 바퀴가 있으면 포를 달아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우리 국방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내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먼 거리의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원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화약이 발명되기 이전부터 창이나 칼과 같은 무기보단 장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활을 주로 사용하던 민족이었죠. 그 이유는 외세의 침입을 더 잘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섬을 잇는 반도 국가로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일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전략보단 방어 중심의 전략을 갖추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먼 거리의 적을 공격할 무기들이 발달했죠. 건드리는 국가가 주변에 워낙 많아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방어를 위해 화력이 발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되고 남들은 죄다 조총과 같은 개인화기 개발에 열중할 때 우리나라는 천자총통과 같은 대포나 비격진천례라는 폭탄도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 포라고 불리는 신기전도 만들어내는데 이는 모두 공격보단 방어에 유리한 무기들입니다. 이렇게 강한 화력을 좋아했던 우리 민족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세계 열강들에게 이권이 빼앗겼죠. 결국 나라까지 넘어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후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독립을 맞이한 우리는 또 한 번의 비극을 맞이하는데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당시 남북한의 상황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위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기 바빴던 우리나라는 경보병 중심으로 국군을 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니 게임이 되지 않았는데요. 소련제 T-34를 앞세워 밀고 내려오는 북한을 우리 국군은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전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다리를 폭파하고 병사가 폭탄을 들고 돌격해 전차 궤도를 끊고 진격을 지연시키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죠. 유엔의 도움으로 나라가 사라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쟁 초기 북한의 전차는 트라우마로 남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든 전차를 막기 위해 전차로 돌격해 육탄 방어하던 국군은 6.25 전쟁을 교훈 삼아 화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어를 위한 화력 성장이 주된 목표였는데 저번처럼 맥없이 당하는 일은 없게끔 이를 악물고 군대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반백년이 흘러 지금의 국군으로 성장하며 포방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계속 포방부 하는데 뭐 포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럼 먼저 화력 덕후인 우리나라가 보유한 강력한 화력 무기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지상전의 왕이라 불리는 전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213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K1A1이나 K2 흑표와 같은 3세대 이상 전차는 약 1750대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에 달하는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세대 이상 전차들은 움직이면서 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사격하는 와중에도 다른 적을 찾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도 적을 정확히 조준해 공격할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전차가 없어 서러웠던 6.25 전쟁의 우리나라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전차와 비슷하게 생긴 자주포입니다. 전차가 전장을 종횡무진 누빈다면 자주포는 멀찍이 떨어져 지상군을 보조하고 다가오는 적에게 벼락을 선사하는 무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약 2,000문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109 팔라딘을 라이센스 생산한 K55 자주포를 약 1,100문, 한국의 자랑 K9 자주포를 약 1,000문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하는 미친 자주포 물량을 자랑하죠.
다음은 야포입니다. 자주포와 야포의 차이는 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자주포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방해를 한 뒤 발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트럭으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견인포라고도 부르죠. 우리나라는 무려 6천문가량의 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에서 미군에게 받은 105mm 똥 아니 곡사포가 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155mm 포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KH-179 155mm 견인포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105mm를 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차 105mm 포는 사라질 예정이죠. 하지만 포를 퇴역시키면 포 자체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105mm 포탄까지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포와 포탄이 벌어지는 게 아까웠던 포방부는 105mm 포를 재활용하기로 하는데요. 105mm 견인포를 KH-121 제독 차량에 올려 자주한 형태로 만들었으며 이를 약 850문이나 생산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105mm 포탄 또한 340만 발에 이르니 포탄을 소진하기에도 안성맞춤이죠. 다음은 화력 끝판왕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다연장 로켓포는 수십 발의 로켓을 적에게 쏘며 수만 개의 폭탄을 적에게 선물하는데요. 다연장 로켓포 한 문이면 축구장 정도를 불받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중심으로 미국의 M270 등을 합해 약 270문의 다연장 로켓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다연장 로켓포를 다수 운용하며 자주포나 야포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에게 불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다음은 장갑차입니다. 장갑차는 주로 장갑을 두르고 보병을 전장으로 수송하는 차량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엔 대표적으로 K200이라는 장갑차가 있습니다. 사실 장갑차에 대한 설명만 들으면 화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우리 국방부가 이 상태로 놔뒀을까요? 역시 포방부는 장갑차에도 강력한 화력을 접목하길 원했습니다. 바로 보병 전투차 IFV와 같은 장갑차를 말이죠. 보병 전투차란 장갑차의 임무인 병력 수송과 더불어 보병과 함께 적에게 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장갑차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병 전투차인 K-21은 강력한 40mm 기관포로 무장해 적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적 보병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고 북한의 구형 전차는 측면 장갑까지 파괴할 수 있는 화력이죠. 이렇듯 우리나라 국군의 육상 장비는 기형적일 정도로 많으며 또 강력한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포방부라고 불리기 민망합니다. 더욱 강력한 무언가들이 있어야 그래 이래야 포방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21세기의 화력은 육상 장비에 국한되지 않으며 단 한 발로 적을 괴멸시키는 강력한 미사일이 현대의 화력 무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에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포방부의 입꼬리가 찢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우리나라는 미사일 개발에 있었던 제한이 해제되며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당연히 천무와 같은 국산 미사일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사거리 180km의 탄두 중량 500kg의 현무 1부터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톤 이상의 현무 4등을 개발했고 현재 사거리 3000km 이상의 현무 3D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된다고 해도 사실 배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이제 적국을 향해 조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미사일 지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육상에만 포방부의 손길이 닿았을까요? 또 지난달인 7월엔 세계에서 8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까지 발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스스로를 지킬 강력한 힘들이 생기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누구를 상대로도 손해보지 않는 강력한 국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포방부는 이외에도 한국형 아스널쉽인 합동화력함을 추진 중이며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합동화력함은 육상을 넘어 해상에서도 수십 발의 미사일로 북을 타격하는 강력한 구축함으로 찬반 논쟁이 많기는 하지만 전력화된다면 우리의 강력한 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세계대전과 6.25 전쟁, 베트남전까지 전쟁의 주 양상은 보병을 때려넣는 기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전쟁의 양상이 장거리 화력전으로 바뀌었는데요. 강력한 포와 강력한 로켓 그리고 강력한 미사일로 적을 초토화하고 보병이 들어가 남은 적들을 소탕하는 방식이죠. 이런 화력 전의 양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걸프전입니다. 걸프전에서 미국은 이라크를 두들겨 팬 다음 지상군을 밀어넣어 40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안보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고 일본과는 독도 영토 분쟁과 정치적, 역사적 대립으로 긴장감이 도는 관계이며 현재 중국은 21세기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위에는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있으니 동북아
국가라는 지역에선 정말 약한 국가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안보에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이라는 사실은 천만다행이지만 우방국만 믿을 수는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변국들에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필요가 있죠. 화력에 미쳐 포방부라고 불리는 국방부도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수호해줄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방부가 포방부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